미국에 있는 학생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좀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요. 완벽하게 이게 해결이 될 때까지는 창업 같은 거를 할 엄두를 안 내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소리를 이용해서 체내를 관찰할 수 있는 의료 초음파 영상을 연구하고 있는 디지스트 로봇공학 전공의 유재석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보통 아이와 첫 커뮤니케이션을 초음파 영상을 이용을 해서 하게 되는데요. 제가 하는 연구의 가장 큰 목표는 이러한 아이의 모습을 좀더 선명하게 보이게 한다거나 선명한 모습뿐만 아니라 아이 체내에 있는 상태를 소리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를 더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일반적인 이야기를 오늘은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아마 블루투스 이어폰 많이 사용하실 텐데 이제 블루투스 이어폰에 이제 요즘에 많이 들어간 기능 중에 보면 이제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를 이제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음을 이용을 해가지고 소음을 없앤다. 이 약간 이런 컨셉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보시면 그 외부에 마이크가 있어요. 즉 외부의 소음을 마이크를 통해서 저장을 한 다음에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소음을 제거를 하는 그런 기술이 되는 거죠.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소리가 있으면 그 소리를 마이너스 1로 만들어가지고 두 개를 더해가지고 0이라는 신호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노이즈 캔슬링 말고도 굉장히 이제 여러 분야에서 단순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이제 음악 파일로 많이 쓰고 계신 MP3라는 포맷이 있어요. CD라는 것 자체는 원래 오디오를 위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오디오만 들어가야 되는 곳에다가 비디오까지 같이 정보를 넣으려니까 오디오를 압축을 해야 됐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는 모든 소리를 레코딩을 하게 되면 1분에 한 10메가바이트 정도 되는 데이터량이 나오는데 요즘 여러분들이 아마 사용하는 MP3 파일들을 보면 1분에 보통 한 1메가바이트 정도면 저장을 다할 수가 있어요. 즉 10분의 1 정도의 데이터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인지하기에는 전혀 차이가 없는 동등한 형태의 음질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청각 심리 효과라고 이제 사이코 어쿠스틱스라고 불리우는 데서 이제 기인을 하는데요. 사실 이게 말은 되게 어려워서 되게 복잡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기본 아이디어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다 느끼고 인지하고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KTX가 들어올 때 굉장히 큰 소음이 나잖아요. 그럼 굉장히 큰 소음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대화하고 있는 그 대화가 잘안 들리게 되는데요. 대화하는 그 정보는 제거를 해도 여러분들이 인지하는 데는 크게 상관이 없게 됩니다. 어떤 특정한 큰 음이 들어오면 그 주변에 있는 주파수에 있는 음들은 묻혀서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효과를 이용을 해가지고 필요 없는 정보들을 이제 모두 다 제거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포맷이 이제 MP3고요. 그러니까 거의 90%의 정보를 이제 제거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크게 인지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저도 이제 연구를 한 이제 어느 정도 하면서 느낀 거는 simple is the best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학생들, 특히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학기술원이나 이제 뭐 IST, 뭐 카이스트나 디지스트라고 딱 얘기를 하면 처음부터 이제 재미없다라고 느끼고 나랑은 거리가 먼 곳이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들 해요. 여기 그 저희들 학교 안에 들어와 있는 학부생들조차도 이제 교수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어려워가지고 내갈 길이 이 길이 맞는지 모르겠다. 내가 할수 있을지 잘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그 학생들한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시작의 반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싶어요. 과학은 쉽고 누구나 할수 있고 호기심과 관찰력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이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학생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좀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요. 한국의 학생들은 보면 대부분 이제 되게 완벽을 기하려는 그 성격이 좀 있어요.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할 때도 이 질문이 좀 어리석은 질문은 아닐까. 내가 이를 질문을 하는 게 이제 부끄럽거나 남보기 좀 쪽팔린다거나 약간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가지고 질문하는 걸 되게 겁을 많이 내거든요. 근데 반대예요. 미국에서는 정말 어떻게 저런 질문을 하지 싶은 질문도 본인이 모른다고 싶으면 바로바로 바로 이제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이제 거기서 좀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스타트업 하는 친구들 상담을 좀 많이 해준 적이 있는데 그 학생들의 한 절반 정도는 전공 지식이 없어요. 아이디어만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야. 우선 시작을 하고 봐요. 시작을 하고 나서 뒷수습을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한국 학생들은 완벽하게 이게 해결이 될 때까지는 창업 같은 거를 할 엄두를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봐요. 누구나 시작은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건 없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제한된 아이디어의 90%는 사장이 됩니다. 가장 큰 거기에 대한 이유는 제가 느꼈을 때는 끝맺음이 분명하지 않다 않아서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호기심으로 시작을 했으면 뭔가 끝을 내야 돼요. 본인이 그게 성공이든 실패든 스스로의 힘으로 끝을 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흐지부지 하다가 그냥 말아버리는 아이들이 되게 학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결과적으로 남지가 않아요. 실패를 하더라도 그 실패를 통해서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이 있는데 끝맺음이 완벽 그 제대로 되지 않으면 성공을 하던 실패를 하던 간에 그게 자기 것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많이 강조하는 부분은 끝맺음을 잘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고 그 끝맺음을 하는 거는 본인 스스로가 돼야 된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전에 뭔가 연구를 하던 주제가 있었는데 그 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다른 그룹에서 똑같은 내용의 논문이 제출이 된 거예요. 이제 보통은 그런 경우가 되면 아 망했다 이러면서 그냥 이제 놔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거를 저는 좀 아까워서 그랬던 것도 있고 사실은 너무 오랫동안 준비를 했던 거라서 뭐 조금 주제가 좀 달라지기는 했지만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했던 내용이 나중에 연구에 활용이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이거 그냥 멈출까라는 생각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너무 그때 지치고 남들이 이미 발표한 것도 발표해봤자 의미도 없는 거고 이제 그래서 좀 고민을 했는데 그때 마무리를 잘 했기 때문에 새로운 연구를 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잘 마무리를 안 했더라면 아마 요 연구도 성공을 못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끝맺음을 하면 성취감이라는 게 들거든요. 그 성취감이 과학을 하려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그 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회사 같은 데서 사업화를 통해서 이제 돈을 버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얻는 거는 이제 돈보다는 명예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스로에 대한 동기부여가 끝맺음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요, 학생 스스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지도 교수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이제 영어로 바꾸면 이제 어드바이저거든요.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거든요. 학생이 최종 목표를 향해서 끝맺음을 할 수 있게까지 여러 가지 이제 조언을 제공을 해주는데 제가 사실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끝맺음 자체는 학생이 스스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중간에 그걸 끼어들어가지고 이거는 여기서 그만해 그것보다도 시간을 사실 최대한 많이 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게 사회에서는 되게 힘들잖아요. 프로의 세계이기 때문에 불가능한데 학교에서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학교는 아카데미고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스스로 시간을 많이 주고 충분히 고민을 해서 스스로 끝맺음을 낼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는 게 그게 이제 제가 가장 그 지도 교수로서 가지는 애티튜드 입니다. 그러니까 방침이죠. 이제 지도 철학은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관찰력이 뛰어나고 그런 친구들은 막 아이디어가 바로 나오긴 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후자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학생일 때도 막 그렇게 번뜩이는 아이디어보다도 이걸 어떻게 하면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었는데 아무래도 경험이 많이 쌓이면 되는 것 같아요. 조금씩 이제 자기의 이제 그 경험을 쌓다 보면 그런 아이디어는 자연스럽게 도출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지도 교수님이 처음에 저를 굉장히 풀어놓으셨거든요. 마음대로 이제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봐라 약간 이런 느낌이셨는데 처음엔 되게 원망스러웠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그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주신 덕분에 생각을 되게 많이 할 수 있었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제가 박사 마지막쯤에는 아이디어가 되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작을 하는 것과 끈질기게 엉덩이 오래 붙이고 앉는 사람이 승리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정말로 오랜 끈기와 열정, 이 두 가지로 뭉친 사람들이 최종적으로는 성공하는 것 같아요. 사실 열정이나 끈기 같은 거는 누구나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얼마나 본인이 투자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지. 나와 다른 사람이 과학을 하는 게 아니다. 과학기술원에 있는 사람들이, 뭐 괴짜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러니까 막 정말 이제 기크한 사람보다도 열정 하나로 뭉쳐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누구나 과학을 할 수 있다. 이제 이게 제가 사실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과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공계를 진학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꿈을 좀 크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천재들이 세상을 바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을 바꾸는 기술들, 그리고 실제로 해외 나가서 세계 최고의 보통 대학이라고 일컬어지는 대학들에 있는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독특한 사람보다도 일반적인데 좀 더 관찰력이 좋은 사람, 열정이 뛰어난 사람, 이런 친구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실제로 세계를 바꾸고 있고요. 그 다른 나라 얘기,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해봤을 때 이런 거 재밌고 이런 아이디어 재밌는 것 같고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도전이 들면 그 열정과 호기심, 요 두 가지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세상을 뒤집는 기술 이야기, 디지스트 로봇공학 전공의 유재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